말씀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좀 발생했을 때 좀 빨리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사회공무요원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관련 공무요원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언론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회공무요원의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사회공무원과 사회공무요원이 우리 입천시 소속이라는 내용을 알고서는 더욱더 죄송하고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저 역시 자식을 가진 한 부모로서 피해 부모님이 겪었을 그리고 당사자가 겪었을 그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더 힘들었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의 이렇게 지르는 사과가 혹여 더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또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시장인 제가 챙기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정성어린 사과를 드리는 것이 조금이나마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또 시장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는 사회공무요원 170여 명이 시청과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서 성실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천시에서도 공무관리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사건은 사회공무요원 한 사람의 인격체에 대한 대우와 존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로 부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면서 큰 상처를 입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엄중한 심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회공무요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공무요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소통 시스템을 운영하여 월 1회씩 공무요원들이 배치된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공무하면서 겪어지는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성취해서 그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무청 공무지도관과 공동협력으로 사회공무요원들이 공무기간 동안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공무요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복지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천시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관련된 사회공무요원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으로